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오늘과 내일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동해안으론 강풍과 함께 만인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태풍은 오늘 저녁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내일 새벽이면 부산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곳곳에선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점차 태풍 특보도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까지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제주와 동해안의 최고 400mm, 그 밖에 전국에도 50에서 최대 300mm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바람도 비상입니다. 순간적으로 나무가 뿌리채 뽑힐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특히 제주와 영남 해안으론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또 바닷물의 수위가 높은 대조기와도 맞물려서 폭풍 해일 등의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21도 대구는 24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원주 27도 대구 29도에 머물겠습니다. 작정 이상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이번 태풍 역대 최악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